오늘 영상은 저 역시 궁금한, 아직 해답이 나오지 않은 사안인데 아주 짧게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정풍운동, 최근 자국 연예인들까지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10월 중순 기사인데 당연히 이렇게 우리 한국 음악과 가수들, K-POP에 대한 비공식적인 규제도 시작됐고 여러 관련 팬 계정들이 무더기로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마 2년 전 정도였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K-POP 또는 K-POP 랜덤 댄스를 검색하면 중국 내에서 행해지는 랜덤 댄스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제하시듯 중국은 유튜브가 차단된 곳입니다. VPN을 사용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데 물론 몰래 사용하는 걸 다 막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당국이 지속적, 기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올리는 게 신기했습니다. 당시 처음 봤을 땐 유튜브에 랜덤 댄스를 올리던 채널은 딱 한 곳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랜덤 댄스가 행해지는 장소들이 모두 군중이 많이 모이는 개방된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백화점 내 외부에 부스까지 차려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당연히 구경꾼들까지 군중이 엄청나게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이가 도와주기라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게 점점 더 넓어지더니 지하철역 광장이라든지 대형 쇼핑몰 앞이라든지 점점 더 큰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허가를 맡고 진행을 해야 할 겁니다. 하물며 중국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쏟아져 나오는 중국발 뉴스들과는 부합되지 않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관련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그래, 채널 수익이든 댄스 학원이든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익을 올려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금방 단속돼서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계속 확대되어 갑니다. 이제는 유튜브 내에서만 봐도 아주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K-POP 랜덤 댄스를 검색하면 이제는 다른 국가들보다 오히려 중국 채널들의 영상이 더 많이 검색될 정도가 됐습니다. 솔직히 좀 피곤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는 외국 플랫폼이니 그냥 방치하는 정도인가 하는 생각에 중국의 유튜브격이라 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도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도 이 중국 플랫폼도 방문해보라는 안내 문구까지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만약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단속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연결된 중국 플랫폼들을 통해 곧바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채널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결된 중국 플랫폼들을 통해 정보를 찾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모두 초대형으로 개최되는 행사들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세력은 커져만 갑니다. 중국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수도 없이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고 조용한 한안령, K-POP 단속, 그런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중국에서 벌써 수년째 이 대규모 K-POP 행사들은 점점 더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공식화, 대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관찰하고 고민을 해봤는데도 말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왜 쏟아지는 관련 뉴스들과는 다른 현실이 저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중국 내에서 이렇게 K-POP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수준으로 K-POP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건 당국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점은 우리가 확실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